한번 더 해도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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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맨 사고 쳤다 사고 쳤어. 톰이 지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나디카 뭐? 진짜 우리가 해서 가져간다. 진짜 우리가 다 만드네. 2일 차 이제 내일 집에 갑니다. 출첵 아직 아이가? 체리 체리 원장님 봐라. 아, 야. I'm sorry. I'm sorry. 걔맨은 포인트. 맞지? 아. 와, 또 어딘가로 가네. 오. 여보, 꼬리뼈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회복이 안 되네, 꼬리뼈. 후! 후! 팔로 팔로 미! 팔로 팔로 미! 굿모닝! 굿모닝, 스와디카! 굿모닝! 스와디카! 스와디카! 컨폰 휴미디티 룸! Similar with Panama. Oh, no, very similar. Very similar. We have fans. Floor, right? Very clean. Yeah, you can see my husband very strict. Yes, yes. After we clean the shoring, and then we make it dry outside, sun dry, 7 days. Here, if you see no cover like yeah, this, yeah, okay? Yeah, yeah, yeah. Because we want to make it dry by sun dry. And yeah. 2 or 3 days here, yeah. And then after check the temperature. Over than 25, yeah. We move to under the shade like this, because we don't want to sun for protect too much high temperature. Very cool. Okay, because fast dry is not no good. Yeah. Okay. 이미 그들은 가공 선진국인 파나마처럼 커피 건조실을 가지고 있고 커피 향미를 위해 체리를 천천히 말리는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뭐 파나마에 대한 얘기들은 뭐 들려오는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은 수박겉핥기 식으로나마 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도 안 잡혔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저 그냥 동남아라고 해서 싼 이미지 이런 게 아니라 측정을 해서 되게 데이터화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오케이. And 라고 카시 카오 카시 과 Let's go. Okay. Here in the finish room. Oh, finish room. At 9 this month. 10 boy. For punchman. But after remove punchman, we also. This is name, and this is the day that we start. Start? You can see we start check to 20. We back to okay. I have one question. Why soft coffee? Yes. Why soft? It's from soft is from our full name is Safe Om Koi Forest and Traditional Coffee. So we use we use first alphabet. Mix S O F T. B
because of here in Umkoi, a lot of villager, they plant, they cut the tree. If you see around here, the tomato, pumpkin, like meth, like cabbage. Soft coffee는 농장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 집이고 그 주변에 커피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오모카이라는 그 지역에 숲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채소 농사를 짓거나 하면서 이제 숲을 나무를 다 베어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커피를 재배하게 하면 근일재배 나무를 심어야 되고 숲을 보존할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더 나은 프로세싱을 하고 사람들에게 프로모션을 하고 시위에 나가게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사명이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 커피의 굉장히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이거 하나 살까? 야 내 모델이 탐난다. How much? How much? 60. 아 60 바트 좋은데요? 하나 살까?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간다. 빅 헤드 유튜브 스타 탄생이다. 발적이다. 이 모자가 딱 진짜 숲을 소화하는 숲지기 같은 느낌이 드네. 숲지기. 여기 오늘 이 모자 사려고 이거를 마차 입었나? 야 나도. 아... 아니 미친놈들밖에 없다. 야 이 로스타리가 너무 이쁜데. 씨. 한 번 더 해도. 오 마이 갓. 야 니 애 울겠다. 애 운다. 이제 프로세싱 들어갑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최대한. Total cherry that you picking. 아, 이거. That you picking. 저기 있는 거. 아, 그래. 아. Our picking total is 990 kilo. 아, 오케이. 와, this is Tommy Connection. 프로세싱의 시작은 세척. 잘 익은 체리들은 손으로 한번 씻어줍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이물질들은 제거해주고 물 위로 뜨는 체리들은 따로 모아둡니다. 한 번 씻은 체리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씻어주고 소독한 망 위에 올려주면 세척은 끝이 납니다. 하에서 봤다. 이 수로 이런 거 있다 이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다 해버리는 거야 수동으로. 그러니까 훨씬 깨끗하고 틈이 없는 거지. 대신에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힘든 일. 나이. 아우 거기. 이렇게 저기 가면 저기서 피킹해야 된다 이제 이거 다 하고 나면 진짜 우리가 해서 가져간다 진짜 우리가 다 만드네 그 가이드를 주시고 더 빡세게 피킹할 거라 진짜 빨갛게 이만 일 시켜가지고 소율이가 일 잘하네 아 마이가 검붉은 체리와 덜 익은 체리는 따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협소하면 다 뺀다.
15 minutes. Sorry. Sorry.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체리입니다. 뭐야 많아 뭐가 있는 거야? 하이, 내가 여기 가게 매일 왔네. 근데 그 봐, 내가 여기 놀러 왔을 때 이거 내리 만 참아. 그거. 근데 이리 와서 봐서 매우 파클이. 예. 喂，啊，啊，大妹，电梯吧，电梯，电梯吧，好，好，一个人给他开一下，那个，都开下这个。커핑 처음 했을 때도 전 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커핑이 너무 쉬울 거다 아니었고 로스팅도 그랬고 추출도 그렇고 커피를 하면서 제 머릿속의 생각과 똑같이 이루어진 게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개빡세겠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뭘 알면 요령껏 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 살짝 얼타다가 시키는 거 그냥 죽을 때 살동하자 이거 씻으라고 하면 막 씻었어요. 자 이거 옮기세요 하면 막 옮겼어요. 가공도 처음 같이 해봤는데 과정 중에서 하나도 제 생각과 이어졌던 게 없던 것 같고 자꾸 그분들 장난식으로 빨리 해 하는 거예요. 허리업 허리업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나는 그게 장난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콩만 골랐어요. 계속 콩만 계속 골랐어요. 미친듯이 골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따라가기만 해도 벅찼다. 벅찼다.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세싱이 다 있다 하는 것보다는 진짜 저 사람들의 서포터지 서포터. 가. 쪼글쪼글해졌다. 쪼글쪼글. 와우. 쪼글쪼글. 고생하셨네요 진짜 오늘. 체리 완전 돼. 어디 가세요 안 하고 목소리 나쁘게 체리 원전대 원전대는 목소리가 오케이 히어 오케이 어 이거 오 아 와이스 오오오 노오 아 살짝 가네 헤헤 사고쳤어 톰이 지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쭉 흘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어요. 하나를 굉장히 중요해요. 사디카. 와, 이거 뭐? DCT. 아, T. 니. 어. It's honor to me. Jai Kanbani, Tommy. It's honor to me. To us. Honor to us. Okay. Okay, after this, we will and two. Okay. 5 or 10 seconds. Check, and then again. Yes. 오. 네. 아, 저 불꽃을 넣어서 이제 불꽃이 있으면 산소가 타는 건데 불꽃이 꺼지는 건 산소가 없다는 거. 가스가 다 찼다는 거죠. 불꽃만 떠 뻗 나 사이 매. 네. 오케이. 와. 추워. 아. 이렇게 밀봉 전에 미리 빼놓은 커피들은 익은 정도를 떠나 랜덤으로 선택하여 당도와 산도를 여러 번 체크한 후 기록해둡니다. 내가 하니까 너무 작게 나왔다. 과학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네. 여기 좀 연하다. 이쪽인 것 같지? 어, 이쪽이네? 5.2.
You can allow up the coffee. Okay. A little bit. Okay. Okay. Many. Man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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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이거 봐봐라. One more time.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니, 알지? 쇼트 잘못 마시면 기절한디. 이 위험한 걸 내가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 카메라가 작업을 하니까 잘 안 찍히나? 저도 그래요. 맞지? 여기가 뭔가 다 갖추진 않았는데 다 하고 있어. pH 측정, 브릭스, 그리고 다크룸 드라이어 이것도 이거죠. 와, 다크룸. 그렇지. 오케이. This one is a. I'm worried we have this. It's okay. We okay. 갑자기 누구? 저 마이의 사촌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가 아니지 그냥 결혼을 하는데 그래갖고 초대를 주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초대 그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대로 가기 좀 옷이 이러니까 I have truck borrow you borrow 오 maybe take a picture 아, okay. which one do I like this 우리 옷이 조금 추리하긴 했나 보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이제 가는 거지. 갑자기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디 갑디인지 모르겠지만 오 여기 내한테 안 먹겠는데 이거 여기 너무 쫄린데 내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거하게 먹고 가도 되나? 이게 이제 뭐 타일랜드 결혼식도 오고 일만은 지금 거의 타일랜드 사람 다 됐다 봐야 돼 지금. 이거 봐요 지금 이게 한국 사람. 아이고, 이거 거의 프로듀서입니다. 사디카. 사디카. 자, 우린 다시 일터로 갑니다. 프로세싱하러 가야 돼. 프로세싱 고고 세싱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보시드는 약간 이렇게 좀 익은 애들로 많이 산다 하더라고. 색깔이 많이 변하는 애들. 많이 익은 애들? 아까 우리 같은 거랑 숲 같은데 조금 자체적으로 발효가 돼가지고. 프로세싱을 여기서 하니까 이 발효 정도에 따라 다 나누더라. 그래서 제일 깨끗한 레드 체리는 그냥 내추럴 해버리고. 그렇게 다 조절하시면. 커피, yeah? Ferment? 오. 여기 있는 애들은 허니 프로세서를 하고 여기 있는 워시드는 요 타일랜드 이 소프트 커피에서는 물이랑 발효된 그 주스를 조금 넣어서 워시드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끌고 가는 것은 며칠 전 발효해둔 카보니 커피입니다. 발효를 마친 커피는 씻어서 말려야 하고 남은 물은 다음 워시드 가공을 할 때 사용됩니다. 와, 이거 진짜 찍을 일이 없었는데 드디어 찍는다. 이거 뮤실린지 씻어내. 에티오피아 가면 이렇게 씻잖아. 오, 오. About 10 lit. 10 lit. About 1 lit. 아. Special. And let it one night. Tomorrow one night. In the basket. On the basket. Wash it. Washing and washing. 여기는 이제 워시드 할 때 아까 그 카보닉 했던 그 물을 시간장처럼 10리터를 넣어주고 물을 좀 더 채운다고 합니다. 워시드가 더 깔끔하게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독특한 테크닉이에요. 워시드인데 조금 더 노랗고 허니는 오히려 깨끗해요. 하얀색 허니는 깨끗한 하얀색이고 워시드가 이렇게 오히려 노란색입니다. 물을 이제 채웁니다. 이게 온 나라 가다가 드라이 펄먼테이션 밖에 못 보다가 태국에서 이 웨이 펄먼테이션을 보게 됩니다. 워시드를 이렇게 물에 다 채워서 하는 게 오히려 태국이 하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이것도 근데 거의 무산소다. 여기도 워시드 거의 무산소 워시드. 아 알았어. 이렇게다가 씻고 위에 덮어주겠어. 청아야 이게 워시드라고 하는데 그냥 무산소 발효 워시드입니다. 이게 그냥 무산소 발효 워시드의 느낌. 그래서 커피가 훨씬 비싸야 되는 거지 사실상.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이 일단 물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없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웨이 퍼멘테이션을 많이 안 하는 곳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웠던 거죠. 소프트 커피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대량 생산이 아니라 크래프티드, 정말 그 커피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오히려 그냥 웨이 펄먼테이션보다는 무산소에 가까웠어요. 아, 피부 와. 고장나면 안 돼요. 이게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힘들고 비싼 기계라 가지고 한번 쓰고 나서 다시 물 청소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쓰고 또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 가고 하나 올 때마다 다시 닦아주고 다시 씻어주고 교차 감염이나 감염을 아예 막기 위해서 저 계속 닦아주네요. 그냥 할 만도 한데 절대 그냥 안 해요. 얘가 옮겨지면은 이 옮겨진 곳에 다시 닦고 다시 올려주는 거죠. 엄청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다 뭐 씌워놨어요. 쇠에다가 쇠에 바로 안 닦고 요거를 매번 닦아주는 거예요. 아, 약간 테이프 같은 걸로. 맞네, 테이프. 이게 그냥 바로 쇠에 닿으면은 마모가 되거나 이렇게 뭐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네. 되게 농장 자체가 클린하네. 가공을 눈과 손으로 배워가며 직접 해보는 사이 어느새 떠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바이바이. 진짜 고생하긴 했는데 아마 다시는 없을 경우
꼬리도 리생시켰다. 와, 우리 부산이 야는 집 웃긴 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와,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경험은 운이 좋은 거지. 경험은 운이 좋은데 조금 애매하지. 오프로드는 중간 자리 앉지 마세요. 아쉬움이 좀 더 컸어요.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 아쉬움은 아 여기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었어. 그것이 뭐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너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정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고 그런 이동한 순간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계신 분들도 너무 잘 대해주셨고 저절로 힐링이 됐어요. 굉장히 편했고 물론 벌레도 많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좋았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왕복만 해도 거의 10시간 가까운 거였고 패킹도 거기서 같이 해주고 저희랑 프로세싱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정말 다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그 2-3일 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를 완전히 다 써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이 컸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또 온다면 또 가고 싶습니다. 소프트 커피까지는 좋았습니다. 다음 농장을 가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와 이거 멀리... 많다. 말리는 게 많다. 내가 근데 연락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개들이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Yeah. I am from. I contact you with you in Instagram. 연락을 미리 하고 왔지만 모른다는 듯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그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뜨거워.